拿破仑说过，中国是一头沉睡的狮子，当这头睡狮醒来的时候，世界都会为之发抖。中国这头狮子已经醒了，但这是一只和平的、可亲的、文明的狮子。2014년 3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긴 잠에서 깨어났음을 선포했다. 오랜 암흑기를 지나 세계 경제 중심으로 떠오르며 다시 동아시아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중국.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그리고 북한의 위협까지 더해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래로 빼앗겼던 아시아 맹주 자리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국력을 비축했다.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G2로 올라서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중심국가 역할을 했었던 중국이 한 200년 만에 다시 재부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부상하는 강대국의 사례로서는 중국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진핑이 생각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중화주의적 어떤 이 민족주의 전통, 이것을 대단히 강하게 띄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청일전쟁 당시 한반도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땅이었다.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과 중국의 해양 진출 전략이 충돌함에 빚어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지난 10월 한중 사드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일단락되었지만 언제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我们中韩国的关系啊自从韩国决定部署在半岛部署萨德以来也处于历史上的差不多九二年以来的最低点那么同时中国与美国之间啊无论就啊西太平洋的东北亚部分还是就这个朝鲜半岛问题啊这个实际上的分歧啊显得越来越大尽管中国在半岛问题上이 사드 문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사건이 한중관계의 갈등을 야기했는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양국의 외교안보적인 어떤 이익의 충돌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동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청일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오늘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패권 싸움. 청일전쟁은 지금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청일전쟁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비단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부상하는 그 도전국인 중국과 그리고 기존의 패권국인, 지역의 패권국인 일본 혹은 세계적인 패권국인 미국 간의 관계 속에서의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 핵심은 바로 한국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894년 한중일전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보다 이 지금 현재하고 연결해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조선의 역할을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했는가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지금의 이 난국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청일전쟁 무렵 우리나라에 생겼던 그 많은 일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공과 과를 잘 따져야 거의 유사한 상황인 지금의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청일전쟁은 잊혀진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